안녕하세요, 현주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달라진 현주감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선생님이 1월호 현주감지를 런칭을 하면서 또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렸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또 피드백을 해주셔가지고 또 현주감지가 3월부터는 확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시기별로,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인강도 수강하시고 하시면 아마 무사히 올해 수능 국어 1등급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끝까지 잘 책임져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떤 식으로, 그리고 기존에 공부했던 친구들은 또 앞으로 계획들을 어떻게 잡으시면 되는지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죠? 네. 1월호에 맨 처음 나왔었던 현주감지 기억하시죠? 네, 바로 이렇게 런칭을 했었었는데 이 교재도 지금 사실 한 주 분량이에요. 페이지 표기된 것만해도 이제 140페이지로 표기가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가 돼서 한 145페이지 정도? 네, 이렇게 구성이 됐었습니다. 이것도 거의 뭐 그냥 시중 교재 한 권과 거의 맞먹는 꼴이 되는데 이걸 계속 구성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 선생님 커리를 따라오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독서와 문학과 화작문의 가장 기본 개념부터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를 하나하나 다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구조독해를 바탕으로 이해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거시독해와 미시독해를 함께 병행할 수 있어야 시험장에서 무사히 독서에서 만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선생님의 기본 구조들을 맨 첫 1월호, 2월호에 하나하나 구성들을 나눠가지고 설명까지 넣어서 내용들을 채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거미손 기본편과 같이 보신다면 아, 이게 지금 이렇게 연계가 되는구나, 그 강의를 보고 나서 이렇게 체화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 아마 효과적으로 좀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월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 교재가 네 번으로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1월호에 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성원들을 보여주셔가지고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무사히, 네, 아직 회사랑 선생님이 망하지 않고 2월호도 무사히 만들게 되었는데요. 2월호도 마찬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호도 역시 선생님 사진이 들어갔고 여기서도 이제 이어서 아직 개념 시즌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독서와 문학 그리고 화작문의 가장 기본 개념들과 최근 기출문제들, 아시다시피 요 현주감지 구성은요 6일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6일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6일치를 구성한 이유는 하루는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 해서입니다. 선생님이 앞서 소개해드렸던 바와 같이 올해 내내 선생님 인강은 모두 무료입니다. 현주감지 구독자분들께는 모든 강의를 다 무료로 풀기 때문에 그렇게 강의를 꼭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6일 동안은 이걸 체화하고 복습하실 수 있는 그 커리도 구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했었던 것이 8주치가 이렇게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2월호는 이제 좀 붉은 컬러들로 해서 이제 안에 빨간 드레스를 입은 사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 되게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지금 이게 두 달치입니다. 실제로 이제 한 주 분량이 거의 150페이지 내외 뭐 이 정도로 됐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량이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3월호를 내면서부터는 이게 아이폰 11 프로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세웠을 때보다 조금 낮은 정도? 네, 이 정도 두께였습니다. 이래도 사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네, 핸드폰 옆 정도의 두께였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사실 3월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계약을 원래 했었어야 했는데 학교를 무사히 나아가셨어야 됐는데 학교를 나아가시지 못하고 또 이렇게 임강으로 온라인 클래스로 강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집에서도 공부를 더 잘 하실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네, 선생님이 이렇게 네, 지금 두 달치 분량을 이렇게 늘려버렸습니다. 지금
와, 실제로 거의 2배 가까이 되고요. 네, 이것도 이제 옆으로 한 것보단 당연히 훨씬 더 높아요. 그죠? 네, 이거보다 훨씬 높고, 이 정도? 네, 여기 이제 요걸 막 따라오려고, 네, 하는 정도로 정말 많이 두꺼워졌는데요. 이게 지금 분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맨 뒷페이지를 펼쳤는데, 255페이지입니다. 무려 한 주에 100페이지 가량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니 지금 이게 벌써 8주치니까 800페이지 가까이, 그죠? 네. 요만큼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 그대로입니다. 지금 종이값과 인쇄값 이거는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도, 네. 한 달에 계속 9,900원입니다. 네 권을 받는 거고요. 너무 무거워요. 들기도 힘든데, 이렇게 네 권을 받게 되시고, 요 네 권의 구성, 달라진 것들을 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3월호에서는 지금 이제 아주 귀여운 오뎅이 캐릭터로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오뎅이를 되게 많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오르비에 제가 좀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양해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예쁜 교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컬러도 너무 예쁘죠. 색감도. 아, 진짜 파스텔 톤으로 해서 너무 예쁘게, 네, 구성이 됐어요. 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12주차 이게 손에 잡혔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일단 이렇게 펼치시면, 네, 오르비 학원이 나오고요. 페이지에 이렇게 목차가 나와요. 그래서 3월호부터 가장 큰 차이점은 올해 EBS 수능 특강 연계를 반영했다라는 겁니다. 내신을 준비하실 때나 그 다음에 수능을 준비하실 때나 모두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올해 나온 수능 특강을 연계해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30분 미니 테스트는 똑같이 진행을 하고요.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게 처음에는 선생님 30분 하면 이거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1월호부터 계속 쫓아왔던 친구들이 요즘에는 선생님 진짜로 이제 30분 안에 끊어요, 이제 심지어 시간이 남았어요, 그런데 다 맞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뿌듯합니다,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먼저 1회차에는 30분 미니 테스트를 치러주시고,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뒤에 자세하게 또 해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아, 이렇게 내가 좀 시간 안에 푸는 것들 연습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걸로 먼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2일차, 3일차, 4일차는 보통 세트입니다. 그래서 요 중간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이제 독서랑 문학을 EBS 연계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2일차에 개념의 끝, 그 다음에 이제 이베이 해서 곱하기를 해놨는데 저희 이제 컨텐츠 연구원인 분들 중에서 이제 요 이베이의 저자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거를 구성을 한 건데 지금 EBS 수특 지문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세하게 여기에 대한 독해 포인트를 잡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나하나 잡아드려요. 이 지문의 특징들, 그리고 문단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해제들을 정리해서 수특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물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봐야 된다 라는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고, 그래서 여기서 나아가서 토픽을 또 한 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들, 아시겠지만 배경 지식이 독서에 있어서 무조건 필요하지 않아요. 그쵸? 시험장에서 아, 내가 이 개념을 알아야지만 이해가 될까? 이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일단 내가 주작에 대한 이해가 있고 특징 벡터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지문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빠르고 정확하게 보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일단 적어도 우리가 비연계 지문까지는 예측을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연계 지문 정도는 이 정도로 좀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대비를 이 정도까지 해주시면 단순히 문제만 막 푸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 EBS에 있는 지문들을 이런 식으로 복습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이제 넣어두고 또 연계 토픽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출이 됐었던 유형과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나와 이어져서 또 나올 수 있는 제재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들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 다 풀어보신 다음에
다음에 꼭 복습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걸 복습할 때 이렇게 인덱스를 다 붙여가지고 다시 활용하시는 거, 그러니까 수특 페이지 이런 것들을 적어두시거나 아니면 문학 같은 경우 EBS 그 작품 목록 이런 것들을 좀 써두시면 이걸 다시 활용하시기도 너무 좋죠. 알겠죠? 그래서 꼭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이렇게 예쁘게 책으로, 종이 질도 진짜 좋거든요. 컬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바로 복습하실 수 있도록 체크해 두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독서 지문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지문은 뭐냐면 EBS에서 다루고 있었던 그 제재와 연관된, 그래서 여기에서 변형된 지문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기출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상상에서 출제를 한 새로 제작한 문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EBS에 나온 제재와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좋겠는 지문들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굉장히 해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상세합니다. 하나하나, 선지 하나하나 안 빠뜨리고 다 설명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복습하시기에도 아주 좋은 지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기출로 들어간 내용들 중에서 이런 특징 벡터나 이런 것들이 또 출제됐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이렇게 기출을 넣은 경우에 역시 선생님의 손 글씨 분석들을 하나하나 다 넣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이시죠? 실제로 요 손 분석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1월호부터 선생님이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거미손 기본편에도 있고요, 심화편에도 있고, 1년 내내 앞으로 올해 선생님 커리를 따라오는 모든 친구들한테는 너무너무 계속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단 이걸 처음에는, 이걸 뭐 3월부터 구독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3월부터 보시고 시간이 남으면, 그리고 나 앞에 것까지 다 선생님 거 소장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아직 재고가 있을 때 1월 2월호도 구입을 해서 보셔도 돼요. 물론 이거는 제한 부수가 있어서 단종이 되면 더 이상 찍어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는 친구들, 한번 3월호 풀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하는 친구들은 구입을 해주시고, 일단 나 중간부터 들어오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는 친구들은 괜찮아요. 금방 채워할 수 있고, 말씀드렸잖아요. 3월호부터 구독을 하셔도 1월호부터의 모든 인강이 다 무료예요. 3월 것만 무료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다 무료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언제 시점에서든 다 따라오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요거는 맨 처음 들어온 친구들을 하나하나 다 따라해 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께 좀 체화가 된 두 번 이후로 보는 친구들은 이제 점점 줄여나가는 걸 추천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체크해 나가면서 풀잖아요. 이제 그렇게 풀었을 때 선생님이 푸는 거랑 어떻게 매칭이 되나. 그래서 이제 제일 뿌듯할 때가 언제냐면 어느 순간 이렇게 막 체크를 했어요. 그래놓고 딱 이렇게 펼쳤는데 와, 선생님이 한 거랑 내가 분석한 게 똑같아. 이러면 완벽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막 하나하나 쓰는 것보다 이제 점점 줄여나가서 제일 중요한 건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방법들만 남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최소한의 도구들만 가지고 이해력을 확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제 기호들이나 이런 것들을 점점 줄여나가서, 처음에 한 2주 정도 했을 때는 학생들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어느 문장을 체크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3주, 4주 정도 되면 그 얘기가 이제 쏙 들어가죠. 이제 알아서 수업을 계속 들어왔던 친구들은 그냥 계속 귀에서 소리가 들린대요. 자, 네모하고 꼭 세고 첫 번째 문장을 핵심 주어와 핵심 서술을 파악해 가면서 내용 이해해서 보자.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됐어.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체크하지 않아도 너는 이미 머릿속에서 차근차근 생각해 가면서 아, 이런 구조, 그리고 이런 구조니까 이 정도가 좀 중요한 정보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서 위계를 나눠가면서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속도가 붙기 시작할 거고, 그럼 독서에서 속도가 붙기 시작한다? 네, 문학과 화작문에서도 탄탄하게 실력들을 갖출 기본 조건들이 갖춰지게 되죠. 그러면 사실 굉장히 빠르게 1등급에 오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복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들, 네,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었어요. 거시독해는 사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문이 이런 구성이었어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문제를 풀고 나서 그래 나도 이렇게 생각했었어 정도로 확인하라는 거지 절대 시험장에서 이거 못 씁니다. 이거 추천하지 않아요. 이렇게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최소한으로만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시고 생각하는 것에 많이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 미시 분석. 선생님이 생각한 구간들과 문단 하나하나 다 문장들을 다 뜯어서 설명했잖아요. 이거 진짜 너무 열심히 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도 행동영역과 사고영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행동영역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반응하는 지점들, 지문들이 딱 들어갔을 때 오케이, 여기는 이러이런 구조니까 이렇게 반응해야 되겠다 라는 것들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셔야 되는가 요거를 차근차근 보세요. 복습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의 지점들 이런 논리 회로들을 좀 제대로 잡아가는 거 이것만 좀 탄탄하게 돼도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체크를 안 해도 사실 이 책 자체가 굉장히 소중해지실 거고 난 진짜 되게 공부를 잘 해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계속 구성이 되고 이렇게 역시 또 정답들을 하나하나 정답 오답의 기준들까지 또 다 체크를 해서 내용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EBS 작품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EBS 작품도 하나하나 손글씨요. 이거 손글씨다. 네, 이거 하나하나 진짜로 다 이렇게 한땀 한땀 정말 열심히 글씨를 써가지고 정리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필기들을 이렇게 담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기에다가 실제로 출제됐던 횟수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또 이제 실제 올해 EBS 수능 특강의 중요도에 해당하는 부분들인데 걔네들은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매주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많이 출제됐던 작가구나 이 작가는 좀 덜 됐었네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시에서는 이제 상황과 또 그에 대한 화자의 태도들 이런 것들을 쫙 정리를 하시고 또 이 작품에서 가장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특징들 이런 것들을 또 담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정말 이 이상으로 분석할 수 없다 라고 할 정도로 꼼꼼하게 설명들을 넣었고요. 일단 역시 여기도 변형 문제 연관된 변형 문제들을 넣고 또 이에 대한 해설들을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또 이것도 역시 지금 보시면 문학도 마찬가지 문학도 행동 영역과 사고 영역이 있어요. 시를 봤을 때 어떻게 분석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 핵심 내용들이 무엇이다 라는 것들을 또 정리를 해놨으니까 얘네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3.17로 2.3.4가 이렇게 계속 구성이 되고요. 어찌나 꼼꼼하게 이렇게 자르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5.1차가 되면 화작문을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화작문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들을 우선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평가원 기출문제들과 그 다음에 이제 학력평가, 사관학교와 경찰대 문제들도 계속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니까 화작문 같은 경우는 사실 좋은 문제의 데이터들을 좀 많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개념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잘 정리해 가시는 게 중요해요. 좀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제 좀 변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계속 넣을 예정이라 정말 이 이상으로 정말 이 문법이나 이제 화작에 대해서 더 이상 부담 갖지 않으실 수 있도록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문법 A급 봤던 친구들은요 중복되지 않고 또 보실 수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정말 효율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1차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분석의 끝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2019년도 6월이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12주차였는데 그래서 모의고사 한 세트가 다 들어가요. 45문항이 다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거 시간 재고 푸셔도 되고요. 기출문제 많이 안 풀어보셨던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풀어보셔도 좋고 많이 풀어본 친구는 사실 뭐 문제나 답을 외우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친구들도 마지막까지 기출은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꼭 한 세트씩은 넣었어요. 왜 이렇게 한 세트씩을 꼭 넣냐면 지금까지 이제 무려 한 10여 년간 그렇게 안 보이지만 10여 년간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선생님이 정말 주는 숙제대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이런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따로 사서 푸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그냥 선생님이 선별해서 주는 과제들은 몇 년치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뭐 구조에 맞춰서라든지 어떤 주제에 맞춰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니까 좀 누락되는 부분들도 생기고요. 최근 문제들 가운데서도. 근데 최근 5개년 정도는 사실 거의 외울 듯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툭 치면 키트 지문 했을 때, 아, 그치. 키트 지문은 왜 앞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내용들에서 핵심으로 봤어야 되는 건 이런 거야. 이게 그냥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근데 그 정도까지가 이제 안 됐는데도 그냥 뭔가 숙제는 계속 했었고, 근데 이제 숙제하면서도 좀 불안하니까 계속 모의고사를 따로 사서 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또 선생님이 만들어준 해설도 아니니까 이거를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시 체화를 해야 되니 이제 학생들이 계속 좀 유리된, 예, 수업과 숙제가 계속 유리되고 그냥 그러다가 또 내 자습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각각 따로따로 공부를 하게 돼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한 회분씩을 다 넣어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몇 년치를 풀었는지를, 그리고 그걸 몇 해독을 했는지를 본인이 자각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거를 이제 만드는 게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적어도 최근에 기출문제들, 그래서 지금 벌써 1월부터 4월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6월, 9월 수능들을 다 훑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빠지지 않고 꾸준히 다 하고 있으면 계속 채워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이걸 또 반복하시면 2회독이 되고 3회독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다 세트로 다 푼 다음에 또 바로 뒤에, 예, 네, 안 빠지고 이 분석들을 그대로 넣었어요. 그죠? 그래서 미시분석, 거시분석, 거기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행동영역, 사고영역 정리하는 것들까지,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또 역시나 이렇게 하나하나 문항 해설들을 넣었고요. 그래서 선생님 공부 방법들을 따라온 친구들이라면 확실하게 숙제까지 책임진다 라는 게 선생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된 거고요. 요 구성은 지금 만족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생각이고요. 물론 요 내용들이나 이런 구성들은 중복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어떤 문항들이 들어가냐 라고 하면 이제 5월하고 6월까지는 계속 수특의 이 연계의 지문들이 계속 구성이 될 거고요. 아마 7월호까지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능 완성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수능 완성과 연계된 지문들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이렇게 기출문제들이 계속 한 회분씩 뭐 분석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최근 기출들을 완벽하게 또 분석을 하고 나면 여름방학에 이제 심화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커리를 정말 끝까지 다 따라오시면 하나하나 다 보실 수 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화작문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화작문은 지금 평가원과, 그러니까 6월, 9월 수능 얘네들은 지금 다 넣었고, 14년도부터 지금 2020년도까지 다 넣은 거고요. 학력평가 문제들까지도 지금 계속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역시 5년치 이상을 또 보실 수 있고, 거기에다가 사관학교 문제, 그 다음에 또 경찰대 문제, 여기까지도 다른 교재 구입하지 않으셔도 그냥 그대로 다 이 커리를 따라오시면 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심화학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형 문제들 당연히 들어가면서 7, 8월에는 이제 리트와 미트와 디트 문제들까지도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더 고난도 독해가 하고 싶은 친구들, 그리고 그런데 선생님의 분석이, 요 거미손 분석이 필요했던 친구들은, 네, 무사히도 이렇게 따라오시면, 네, 또 최상위권이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냥 이제 1등급은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제 1등급에서 이제 100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선생님이 그렇게 구성을 또 합니다. 그래야 실제로 정말 올해 1년 내내 선생님 커리만 다 따라오셔도 수능 이후에 또 좋은 소식을 들려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간지만으로도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시점이 됐든지 간에 이 주간지를 구독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인강의, 선생님 인강이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 개념 강의들은 다 해설 강의들이 끝났고요. 여기 이제 심화 강의들이 들어가고 있고, 거미선 심화편과 그 다음에 이제 UBS로 선생님의 EBS 문학작품 분석들이 지금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육모 대비, 구모 대비, 수능 대비로 해서 상상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상상 모의고사의 해설 강의를 또 그대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는 또 현주간지 구독자분들에게만 상상의 오프라인 모의고사를 전국에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벤트도 계속 많이 해온 거 아시죠? 그래서 앞으로도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정말 매달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실 수 있도록 선생님도 정말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컨텐츠들도 여러분들의 피드백과 또 여러분들의 이런 많은 사랑 덕분에 이렇게 계속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정말 이제 남부럽지 않은, 정말 자신 있게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떠한 주간지보다 가장 퀄리티며, 그 다음에 실제 양이며 가격이며 떨어지지 않는 아주 좋은 주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생각하면서 이렇게 밤낮을 잇고, 이 구성이 정말 힘들거든요. 한 주에 250페이지에서 270페이지까지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의 마감을 매주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댓글에 현주간지 너무 좋아요, 정말 이걸 왜 이제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댓글을 남겨주실 때마다 그걸로 너무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걸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잘 써주시고 그 다음에 6평도 9평도 수능도 1등급 나와주시면 그냥 그 이상으로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 계속 이벤트도 많이 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속 응원하도록 할 테니까, 또 인강도 무료 인강이지만 실제 무료가 아니라 원래 현강에서 유료로 진행하는 강의를 다 무료로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현장에서, 대치동 현장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알찬 구성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막 고1인 학생들, 2인 학생들, 또 N수생 학생들, 또 군인인 학생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저 내년에도 있거든요. 저 내년에 제대하거든요. 이러면서 내년에도 꼭 해달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선생님 올해 열심히 해서 내년에도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회사도 그렇고 너무 막 제가 너무 힘든 거를 계속 주문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되게 분량은 많이 늘어나는데요, 가격은 계속 똑같이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부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죠. 계속 손해가 또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래도 그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선생님 많이 힘날 수 있도록, 또 저희 컨텐츠 팀과 그 다음에 오르비 모두 좀 이렇게 같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도 여러분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들로 앞으로도 계속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현주간지 아주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것도 빠뜨렸는데,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 질문은 가장 좋은 방법들 중에 또 자랑할 만한 것들 중에 또 하나가 매일 현주회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1월부터 매일, 매주도 아니에요, 매일 선생님 조교쌤들이 오르비에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매일 밤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질문을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답변은 12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다 다른 조교쌤들이고요, 물론 월요일 담당 조교쌤들이 따로 있고 화요일 따로 수요일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고정 팬들이 좀 생기셨다 그러고요. 그래서 아 금요일 조교쌤, 뭐 수요일 조교쌤, 목요일 조교쌤 이러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우리 조교쌤들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뭐 전과목 합쳐서 하나 틀린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서울대 의대인 친구도 있고 서울대 경영학과인 친구들도 있고 뭐 정말 뭐 의대며 뭐 치대며 정말 빠지지 않는 뭐 글로벌 경영학과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상위권인 친구들이 너무 많이 훌륭한 친구들이 많이 그것도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질문 받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이제 활용해 보셔도 좋고 그 다음에 상시로는 10시 이후만이 아니고요. 오르비 클래스를 가시면 거기 Q&A에다가 이제 선생님이 상시로 또 매일매일 답변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장점이 Q&A 처리가 매우 빠르고 매우 정확하고 매우 친절하다라는 것이 저희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네 그냥 질문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부담 없이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올해 1년 내내 역시 또 선생님 사비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교쌤들이 네, 돈을 많이 버시면 버실수록 선생님은 많이 힘들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풀리기만 한다면 우리 조교쌤들도 같이 힘낼 수 있도록 질문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요. 질문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 오히려 더 친절하게 또 질문들 답변 많이 해주시니까 그렇게 또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궁금한 점도 있으시면 선생님이 이제 유튜브도 이제 앞으로도 또 많이 활용해서 많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르비 클래스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앞으로도 현주간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